윤석열 시대 집값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오를까요? 내릴까요?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정부 정책인 만큼 당선인의 주택 관련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다 짚고 넘어가시죠. 지금 대규모 공급책도 있고 규제 완화책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분야,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여기 정비사업 분야일 텐데요. 벌써부터 관련 부동산에 문의 전화가 상당히 많아졌고요. 매매로 내놨던 집을 다시 걷어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눈치 빠르게 장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정밀 안전진단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도 예상됩니다. 특히나 주목할 것은 일기 신도시인데요. 상당한 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여기 다 30년 이상 된 곳이죠.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약속했습니다. 빨리 진행되도록 만들겠다는 뜻이죠. 일기 신도시 정비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살기 좋은 동네라는 점이에요. 기존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고 위치가 상당히 다들 좋습니다. 일기 신도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는 게 새롭게 생기는 3기 신도시나 택지 개발지구와 다른 점이죠. 그래서 특히나 각광받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 분양가겠죠. 상당히 좋은 입지에 있는 만큼 절대 싸게 분양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이렇게 큰 지역 단위뿐만이 아니라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생각하신 분들한테는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주택 공급책 보겠습니다. 전국에 250만 호 짓는다고 하는데요. 1년에 50만 채씩 짓겠다는 뜻이죠.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재건축 재개발 47만 호, 수도권에 30만 호 예정이고요. 도심 역세권 20만 호, 국공유지 차량기지에 18만 호, 소규모 정비사업에 10만 호 들어갑니다. 공공택지 140만 호 예정하고 있고요. 이렇게 250만 호 중에 수도권에 최대 150만 호까지 짓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도권도 수도권 나름이죠. 우리가 좋아할 만한 입지, 출퇴근이 편한 입지일진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이 잘 실현만 된다면 집값 안정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동안 집값을 못 잡았던 이유가 정부 초기에 대규모 공급책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제들을 강화했죠. 투기과열지구 묶고요. 대출 규제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규제 대책들을 어설프게 썼다가 계속 땜질하고 바꿨었죠. 집값 안정화에 제일 도움을 주는 게 대규모 주택 공급이니까요. 계획대로만 실현이 된다면 살기 좋은 집들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 위한 반가운 소식도 있는데요. 청년 원가주택 그리고 역세권 첫집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 원가주택은 내 돈이 20%만 필요해요. 나머지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 방식이고요. 신혼부부 청년들한테는 돈도 더 빌려준다고 합니다. 금리도 더 싸게 빌려주는 거고요. 특히 LTV 80% 얘기가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80% 적용시켜준다는 거고요. 실소유자의 경우 지역과 상관없이 70%까지 늘려준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 DSR, DTI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관련 기관들과 함께 여러 가지 제도도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세제 정상화란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 있는 세금 제도가 비정상이라는 걸 전제로 깔고 가는 거죠. 부동산 관련 징수세 너무 많다, 거래세 너무 많다, 줄이자 이런 뜻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통합할 거고요.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양도소득세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2년간 배제. 지금까지 세금이 너무 비싸서 못 팔았던 분들께 일종의 출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중과 비율 한 20%포인트 정도인데요. 어차피 지금 팔아도 세금 나오는 거 양도세가 조금 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5년 뒤, 10년 뒤에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되면 굳이 지금 팔 것 같진 않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생각했던 상당히 양질의 집은 팔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무주택자분들의 희망, 청약제도도 손볼 예정인데요. 84제곱 국평이죠. 지금 거의 다 가점제였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추첨제 물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84제곱미터 이하에서 추첨제고요. 또 임대차 3법도 손보겠다고 했는데요. 임대차법이란 게 애초에 임차인을 위한 법인 만큼 어떤 식으로 손볼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 시대 부동산 공약 살펴봤습니다. 정부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들도 있지만 관련 법이나 제도를 고쳐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요. 여야가 얼마나 힘을 잘 합쳐서 좋은 제도를 빨리 드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소식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부친이었습니다.